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정답이 두 개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까 13번에 2번하고 5번. 자, 그렇습니다. 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겠네요. 자, 1번.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에 정답이 1번인데요. 주거형 건축물의 경우에 소음이나 진동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설명할 사항에 들어갑니다. 근데 소음이나 진동은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설명사항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물어볼 수 있어요.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설명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곤란하니까 이때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것만 차이점이에요. 2번은 의뢰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당연히죠. 당연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써주면 어떤 제재를 받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써줘야 되는데 확인 설명서를 안 써줬습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여기서는 업무정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개공이. 그러면 이건 500발죠.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교부 안 했다.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걸 안 찍었다. 이렇게 되면 업무정지잖아요. 업무정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럴 때 만약에 소공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소공일 때는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자격정지. 확인 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을 때 그때도 뭐예요? 자격정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완성되기 전 맞죠? 4번.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매매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이에 관해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게 판례인데요.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매매 당사자가 혹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나한테 지금 이 물건을 소개하는데 이 물건을 지금 잘못 알고 나한테 지금 소개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저 우리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 물건 맞죠? 라고 이렇게 주의를 촉구할 그런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특히 매수인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을 믿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받을 때마다 혹시 사장님이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혹시 사장님이 뭐 잘못 알고 그렇게 소개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매번 확인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가 왜 나왔느냐. 아니, 점포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샀어요. 샀는데 소개시킨 부동산 사장님이 그 점포에 대해서 A라는 점포가 나왔는데 A라는 점포가 나왔는데 그게 여기 있는 점포를 A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B점포인데 A점포는 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점포는 무슨 점포예요? A점포. 요게 나왔는데 사장님은 A가 매물로 나왔다는 걸 아는데 그걸 이걸로 착각한 거지.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본 손님도 뭐예요? 위치가 좋군. 해가지고 도장을 확 찍었어. 나중에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를 때쯤 돼가지고 알아보니까 지금 계약서에 쓴 A점프라는 건 보여준 이게 아니고 이거였다는 거지. 그럼 이걸 산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는 아니지. 그렇지. 이 사람이 이 점포에 대해서 부동산 장미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죠. 이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착오란 말이에요. 착오. 그럼 착오에 했으니까 여기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위치가 안 좋은 점포를 지금 계약한 거야. 사실은 보기는 이걸 봤는데.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 착오로 취소해야 돼. 그러면 취소하려면, 착오에 따른 취소하려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거래상 중요 부분이냐, 중요 사항이냐, 요거 일단 걸려야 되고, 두 번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계약을 취소시켜야 돼. 잘못 봤어. 잘못 소개시켜서. 그랬을 때 중요 부분이냐 그랬을 때 점포의 동일성은 중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통과됐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때 나온 판례가 이 판례야. 이 매수인은 살 때, 부동산 사장님이 이걸 소개할 때 점포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번 주의를 촉구해가지고 사야 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의심 안 하고 샀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은 뭐예요?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이 점포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때 이쪽 부분을 갖다 판단하면서 나온 판례가 이거예요. 지금 나온 게.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현황을 측량까지 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중개 실무와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자, 좀 알아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계에 대해서 자, 측량할 의무가 있느냐. 측량이 뭔지 아시죠? 측량을 딱 하고 나서 여기까지 경계니까 자, 요거 계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 주의 의무가 있느냐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측량까지 해가지고는 측량까지 해가지고 땅을 소개시켜줄 그런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어떻게 하죠? 부동산 사장님은 땅 같은 거 소개할 때 이 면적이나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소개해야 되죠? 측량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경계입니다라고 금까지 그어주면서 소개할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부동산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경계니까 경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경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사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적도 임야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도면. 도면을 보고서 아 경계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도면상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현장 가서 아 주변에 경계가 여기까지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뭐 밭고랑이 그 뭐 밭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 옆에 하천 같은 거 보니까 아 경계가 여기까지구나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죠. 맞는지.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면 보고 현장 가서 그게 맞는지를 대조를 또 해봐야지 도면이라 그렇게 할 대조해서 맞는지 확인해서 소개시킬 의무까지는 있지요. 이걸 제가 임의적으로 대조 의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조한다는 게 뭘 대조한다는 거예요? 도면이랑 실제 현장이랑 이렇게 한 거죠.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측량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5번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경계는 어떻게 파악하는데 이걸 또 모르면 안 되지. 경계는 뭐가 기준이에요? 도면 기준이에요. 도면. 지적도 임의한도를 도면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경계는 뭐에 따라 확정돼? 도면, 도면. 그 도면에 따른 경계랑 실제 경계가 일치하는지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야. 자,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 했어요 진짜?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해야 돼. 옆에 칼을 만들어놨잖아 벌써. 자, 땅을 사는 사람은 측량해서 땅을 사야 될 의무 있을까요? 소개시키는 사람이고 이건 땅 사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측량할 의무? 우리는 지금 판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대조할 의무 있을까요? 있어요.
도면 보고 현장 가서 이렇게 봐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나오면 다 틀리겠네. 없어요. 이 사람은 부동산 사장님을 신뢰하고 지금 땅 사는 사람이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 잘못 없어. 잘못이 없다고. 이런 의무조차도 없다고 이 사람은. 이게 판례라고. 아니, 판례라는데 뭘 못 받아들이고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판례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니까. 이걸 이게 지금 판례가 진실은 아니에요. 판례도 그때그때 막 엉터리도 많아요. 그럼 판례가 그렇다고 아 그럼 그런 거요. 그렇지 그런갑다. 그러니까 이거 한술 더 쳐서 매수이나 의무가 없잖아 두 개 다. 이거 소개시키는 사람이잖아. 측량까지 할 건 아니지만 가서 봐야지 현장 가보란 얘기예요. 현장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겨우 한 문제였어 이제. 그 다음에 2번.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자 법령상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은 확인 설명은 매도인, 임대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매수인한테 설명하지. 네. 매도인한테 물건 내놓은 사람한테 뭘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설명해 줄 게 없잖아요. 네. 상대방이 틀렸죠? 2번. 조세에 관한 설명은 당해 중개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액을 설명해야 된다. 2번을 고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세액이 아니고 세율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충격을 좀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제가 뭐 문제가 좋다는 건 아닌데 아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 그죠? 세율입니다. 취득세 1,000만 원이 아니고 취득세 1%라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3번 중개상물 확인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떤 예를 봤죠? 500과 지금 전부 다 개공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후에 불응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죠?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어떻게 해요? 매수 의뢰인한테 설명하죠? 설명하고 동시에 뭐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예요. 지금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죠? 기출문제 지문에 이게 설명하고 기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하되 당해 중개인이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함께 뭐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5번이 정답이죠? 3번 문제에서요. 옳은 것은 했고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써주죠. 그때 지체 없이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틀렸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3번.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서, 업무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등을 제시해야 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3번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확인 설명서 이거라. 그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이런 것들은 제시할 서류에 들어가지 않죠? 실무교육 수료증도 틀렸지만 확인 설명서도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도 틀렸죠?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제시할 확인 설명하면서 제시할 근거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전부 다.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대신에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등기 원리증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당해 중개인이란 소속 공인중개사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개혁 공인회사와 함께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 의무는 설명해야 된다는 것은 설명 의무는 개공만 있어요. 그러면 소공이 같이 해야 된다. 그걸 요 근처에서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서명 및 날인할 때 봤지.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은 소공이 확인 설명서 써줬을 때는 개공이랑 함께 하는 건 그건 맞아. 근데 그래도 여전히 설명할 의무는 누구의 의무예요? 개공만 해요, 뭐다. 5번. 어렵습니다, 4번. 5번. 개혁공인회사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벌써 틀렸죠? 순간 낭비는 거니까 쌍방에 줘야 됩니다. 4번.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고요. 1번. 주택의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관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아니요. 어떤 거래든 간에 확인 설명서는 줘야 되고 안 줬다가는 영업정지입니다. 2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반드시 소속 공인회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러면 안 되죠. 틀렸죠. 왜 반드시가 틀렸어요? 소속 공인회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경우는 당해 중개행위를 했을 때만 서명 및 날인이죠. 그래서 반드시가 틀렸어요. 3번. 개혁 공인회사가 법인일 때는 확인 설명서에다가 주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사랑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아, 어디가 틀렸어요? 저 서명 및 날인이죠. 여기는 주된 사무소라고 했으니까 대표자가 하는 건 맞아요. 그죠. 이런 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놓고 대표자와 그러면 틀려버려요. 분사무소일 때는 누구? 책임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4번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무상중개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했을지라도 확인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그 확인 설명을 만약에 제대로 못했다면 배상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죠. 5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이 서식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보실게. 확인 설명서를 써주는 개공이나 소공은 서명 및 날인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받아드는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차이가 있죠? 개공이나 소공은 확인 설명서에다가 및, 서명 및 날인.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인.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옳은 지문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소속 공인회사가 중개해서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 개혁 공인회사가 기본적으로 서명 및 날인했을 때 무조건 개공이 서명 및 날인 들어가는 거야. 그때 소속 공인회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지금 소속 공인회사가 중개해서 확인 설명서를 소공이 작성해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공이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개활동을 한 소공도 같이 뭐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번 틀렸죠? 2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피담보, 실제의 피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할 의무는 없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뭘 설명하면 된다는 게 판례입니까? 채권 최고액. 근저당이다 그랬을 때는 뭘 설명해요? 실제 채무액이에요? 채권 최고 금액이에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된다. 그렇게요? 3번. 개혁공인회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한테 교부해야 된다. 맞죠? 쌍방한테 주는 거죠? 계약서 작성할 때. 맞는 질문 3번. 정답 3번이고요. 4번. 소속 공인회사가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는 뭐죠? 자격정지입니다요. 소공이니까 자격정지예요. 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맞겠지만 지금 소공이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개공, 소공. 5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공동중개다 그랬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공동중개한 개공 전부 다 해야 되지요. 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6번입니다.
확인 설명, 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몽땅 골라라. 몇 경기가 했습니다. 기억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불응한 경우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는 없다. 틀렸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자료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할 수 없이 직접 조사하죠. 조사할 의무 있죠? 자료 요구했다고 해서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그냥 조사 의무가 없어지고 설명할 의무가 없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4번. 권리 관계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확인 설명할 때는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까? 교부해야 되는 겁니까? 제시. 자, 이렇게 중요하다 보면 이런 과목이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엄청 많아요. 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6번. 부동산 유치권은 확인 설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도 권리 관계죠? 다만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죠. 따라서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 건물 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죠. 혹시 유치권 주장한 사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이게 바로 상태에 관련된 자료 요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조사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어쨌든 설명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 받은 경우는 확인 설명함에 있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가 틀렸죠? 서면으로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서면으로 확인 설명한다는 것은 설명할 내용을 막 글로 적어. 그래서 입은 꾹 다물어. 그리고 확인 그 적은 거 딱 줘. 읽어봐. 이렇게 해줘요. 이게 설명이에요? 아니요. 입을 열어야 돼요. 무조건. 근거 서면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말로 설명하네. 말로. 근데 여기 서면이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제 나올 때 언제나 A 또는 B 엄청 많아요. 이런 게 A, B, B 이렇게 나오면 둘 다 맞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 근데 보통은 앞에 거 맞는데 뒤에 게 틀려.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이런 게 나오면. 응? 또 한 가지는 막 쉼표가 있어. A 쉼표, B 쉼표, C 쉼표, D 쉼표. 아마 이렇게 등 이렇게 남아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요즘에 틀린 게 있는지를 골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길게 쓰면 틀린 거 있는지를 골라보시오. 그럼 어딘가 막 틀린 게 있어 이렇게 어떻게 출제 딱 내용을 딱 보고서 어디를 틀리게 낼지를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 여기 둘 중에 하나 틀릴 수 있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쑥 읽고 그냥 틀리지 말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몇 개입니까? 모조리 다 틀렸죠? 네. 그래서 4개입니다. 7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없어요. 뭐 있어야 뭐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없어요. 그러니까 작성해야 된다가 틀린 말.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는 즉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면 어떤 제재, 처벌받아요? 징역 벌금 아니죠?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렇게 되는 거지. 절등신 아니고. 징역 벌금 없어요. 어쨌든 2번 틀린 거. 3번이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방을 대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지. 일방대리는 허용된다고 그랬죠. 4번.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분사무소 나왔죠. 누가 도장 찍어야 돼? 책임자가. 대표자 아니죠? 5번. 당사자가 원할 때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안 돼요. 이 당사자의 인적상. 그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상은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이 들어가지요. 인적사항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등등 이런 거잖아요.
인적사항은요. 빼먹지 말고 적어야 된 필요기 사항이 들어가니까요. 공단으로 두면 안 되겠죠? 왜 매수인 나를 공단으로 투자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부동산 사장님이나 아니면 매수인 쪽에서. 왜 매수인 나를 공단으로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또 부탁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매수인이 부탁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믿음기 전매하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 또 팔아먹죠? 그래서 산 사람 앞으로 매수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빠질고, 그죠? 세금 안 내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은 3번, 8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계약 공인회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계약서의 보존기간이 3년 아니고 5년. 5년. 그리고 원본이 아니고 뭐요? 4번. 두 군데 틀렸습니다. 2번. 당해 중개인이나 소속 공인회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공인회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죠. 개공이랑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할 것이다. 이것도 틀렸네. 디귿번. 계약서에 중개보수 및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된다. 거래계약서의 필요계상에 복비 나옵니까? 안 나오지. 확인설명서에 나오는 거지. 중개보수는. 1번. 등록관측은 개업공인회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표준에 대한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 즉 법정서식을 만들어갖고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국장이네, 국장. 등록관청 아니죠? 관청을 달리 바꿔서 냅니다. 중개사 법령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중개사법을 오래 공부하면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져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성격이 이랬던 건 아니오. 뭐 대충대충 하는데. 자, 9번.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정답 2번. 1번. 계약 공인회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공이요.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써야 된다. 맞습니까? 하여간 도장 찍을 때는 개공은 등록된 도장만 찍어야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반드시란 말이 있습니다만 맞아요. 등록하고 그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소속 공인회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어요. 소공이 거짓 기재해도 걸리죠? 소공이 거짓 기재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자격, 정지, 과태료 아니죠? 2번 틀린 거예요. 3번. 개업공인회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개공, 서명 및 날인. 맞죠? 오, 4번. 개업공인회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유다? 업무 정지.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거니까 그 중에 한 개만 안 해도 업무 정지. 5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필요적기 사항을 중개사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중개사법이 아니고 중개사법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그 법 옆에다 밑에다가 중개사법령 영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주는 게 정확하겠어요. 법령. 법 뒤에 영자를 집어넣으시면 돼. 정확히는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10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회사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맞죠? 네. 2번. 개업공인회사는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되겠고 그랬다가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등록이 잘릴 수도 있다. 맞죠? 3번. 거래계약서를 당사자에게 작성 교부할 때 확인설명서랑 보수영수증을 함께 교부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를 써줄 때 확인설명서를 같이 주는 건 맞는데 영수증 써주라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그러면 중개보수 영수증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보증관계증서 4번입니다. 3번.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틀린 것 같지만 맞는 거예요.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되죠. 5번.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 중에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는가요? 들어가죠.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 다시 한번 암기해봅니다.
자, 계약서를 쓰고 권, 인, 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자, 권자가 바로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권리 이전의 내용. 인자는 인적사항, 당사자 인적사항. 표는 물건의 표시. 조는 조건, 기한 있을 때 기한, 조건, 기한. 교자는요,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교부일자. 그 다음에 요건 계약일. 요것은 물건의 인도일시. 이렇게 되고. 금자는요, 합의된 거래 금액. 또 거기에 적히게 될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타 특약사항 해서 여기까지 해서 아홉 가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요. 11번만 할 차례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거래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법정 서식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법정 서식은 다른 말로 표준 서식이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법정 서식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 규칙이에요. 그래서 시행 규칙 별지 서식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별지 나오는 별지에 나오는 서식이다. 아니고 시행 규칙을 다른 말로 국토부령이라고 그래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2번 질문에 자, 1번 질문에서 거래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 규칙이 뭐예요? 바로 요 법정 서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거래계약서만큼은 법정 서식이 없다고 그랬죠? 거래계약서는 없습니다. 예?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입니까? 서명 및 날인이죠. 자, 거래계약서다 그러면 거기는 개공이든 소공이든 서명 및 날인입니다요. 3번. 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보조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보조원은 날인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절대 없어요. 의무가 없다고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모든 임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이, 이게 틀렸죠? 자,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 이런 사람들은 계약서 못 씁니다요.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갖고 있으면 소공이 들어가고 따라서 중개업무를 봐줄 수 있어서 계약서를 써줄 수 있는데 반해서 같은 임원, 사원이지만 증이 없어요. 그럼 보존에 불과합니다. 보존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개업무를 못 보고 계약서 못 써주죠.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에는 거래대금과 계약금이 포함된다. 있었죠, 아까? 거래금액, 계약금액 있었고요. 자, 12번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설정하는 거니까 언제까지요? 기간 만료일까지 하는 거죠. 기간 만료 후 15일 내에. 여기 틀렸네요. 2번. 담보배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걸 특수법인이라고 부르죠.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을 면제받는 개공은 없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개공은 있을 수 있어요. 특수법인. 그렇지만 특수법인도 보증 설정은 면제받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응?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또는 공탁은, 즉 보증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처음에 사무실을 개설등록할 때 이미 보증설정을 미리 해야 된다가 아니죠. 언제까지 합니까? 업무개시 전. 그렇죠.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업무개시 전까지 하라고 나오는 조문이 3개가 있죠. 자, 언제 업무개시 전까지 합니까? 무엇을? 3가지 뭐? 인장등록도 업무개시 전. 또요? 고용신고를 또 업무개시 전까지 하죠. 그리고 지금 나온 보증설정도 업무개시 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30일 내 보증금에 다시 가입해야 되겠다. 3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5번 질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서 업무를 개시했을 때, 아, 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보증 설정이에요. 그럼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을 개시하면 그때는 임등치 이렇게 돼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해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13번까지 하고 쉴 텐데 틀린 것은 했습니다. 13번에 1번 보시면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 알선을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응. 여기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진정으로. 이 말이 같은 말로 주관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행위여, 아니여 판단할 때. 그쵸? 진정으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 어떻게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아니라 뭐 말을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어? 어떤 이거는 틀렸네. 제가 이거 지금 문제 잘못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아니 아니 1번 틀렸어요. 맨 앞에 3번 맞고 아 2번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답이 2번하고 5번이라고 그랬는데 1번, 2번, 5번 3번하고 4번에 있는데 3번은 맞고 아 이게 정답이네. 1번 잘못했네요. 2번, 5번이었죠. 1번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1번, 2번, 5번. 답이 복성답이 됐습니다.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냐 아니냐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진정으로 이 말이 주관적으로 이 말이에요.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진정으로. 이 같은 말. 1번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금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공의 배상 책임이니까 전 손해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죠. 이렇게. 2번 틀렸어요. 3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잔금 중에 일부를 뭐 했다고 나와요? 횡령. 다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횡령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횡령한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죠. 요거 맞는 겁니다. 횡령은.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사무소 제공 책임이다. 5번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이 이렇게 1번, 2번, 5번 3개입니다. 자, 쉬었다 나머지 하겠습니다.